흰자마? 네, 흰자마. 아, 청주. 아, 청주. 청주. 넣어주시면 됩니다. 밀가루 한 스푼. 이 자연팩을 하면은 참 좋은 게 피부 타입에 구애를 안 받잖아요. 어머머머머 세상에 아까하고 와 진짜 거의 비슷하신데. 자, 최강 주부, 서은경 주부, 끝으로 우리 열맘마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?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 주부님들께서 얼굴에 많은 그 관심과 또 관리를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비법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정말 탄력 있고 탱글탱글한 피부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네, 우리 주변에 있는 재료입니다. 달걀, 꿀, 뭐 닭발 이걸 활용해서 한번 동안 주부 돼보시죠. 서은경 주부였습니다.